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이 늘 부족해서 이것을 잘 해낼지 어떨지 염려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과업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고 산 넘어 산의 그 인생을 그 역경들을 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니까 다 그런 어떤 예전에 그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여호수아가 착잡한 심경을 갖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좋은 그런 정말 신앙의 교훈을 남기고 가야 되겠는데 무슨 말씀을 남길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신의 정말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배우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내가 실수할 뻔한 그런 일들 실수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늘 얘기하는 것이 좋은 멘토 목사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얘기를 늘 해주곤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남겼던 그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업이 끝나면 늘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그때 서로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반에 축구를 정말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키도 크지 않은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만 잡으면은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공을 잘 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을 먹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우리 편을 하나씩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이 첫 번째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팀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뭐 아이들 뭐 이 손가락에 이 손바닥에 이렇게 주름을 잡으면서 뭐 보는 건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보고 막 이걸 꼬아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그 아이를 우리 팀으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이미 그 아이가 공을 잘 차는 그 아이가 우리 편이 되면 저쪽 편 아이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졌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린 별로 뛰지도 않아도 그 아이가 다 뛰어다니면서 다 공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승리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작은 성, 누구라도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 보잘것없는 아이성이었지만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편 127편에서 전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 성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시대가 어떻든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나가서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시간 날 때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팅을 따라다니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힘을 쓰고 사람들 만나서 줄 서는 게 더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온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의 증거를 가져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전쟁 이기고 나서 할례 받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적들이 저기서 언제 뛰쳐나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시니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적어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되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 할례를 행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요, 또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긴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뭔가를 개발하려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두 번째로 권면한 그런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약속은 늘 불확실해요. 내가 지금 약속할 때는 반드시 지킬 것 같았지만 좀 상황이 달라지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 작은 약속이면 그저 못 지킨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그런 약속, 큰 약속인 경우에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엄청난 상처를 줄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약속이라는 단어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슬픔과 탄식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게 지혜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아마 여호수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약속 주신 내용이 뭡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었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니까 지금 자녀가 10명쯤 되느냐?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노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어찌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그네로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는데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열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 났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을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더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아마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로구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후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다 분배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축복할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여러분 빨간 줄로 밑줄을 거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가운데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얘기하기를 사람이 천재지변이 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이런 두려움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되겠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 앞에 기도하고 절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위기, 자연재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창조된 그 신을 믿으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종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에 따라가요. 그 포에르 바하의 그런 철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사라져야 되는 거다. 현실을 외면시키는 것뿐이다. 실제가 아니다. 가상이다. 가짜다. 환상이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메뉴를 보면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얼마나 진짜 같은지요. 제가 이렇게 쿡 찔러봤더니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 가짜 꽃이 얼마나 진짜 같습니까? 근데요, 진짜인 줄 알고 만져보면 가짜 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우리가 눈에 보여서 그럴듯해 보인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니체도 자꾸 똑똑하다 천재다 소리를 들으니까 과감하게 내뱉은 말이 뭡니까? 초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 인간은 의지가 있다, 인간은 다 똑똑하다 할 수 있다. 초인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니체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까불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하나님은 얼마나 제 기도에 응답을 잘해주시는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호렙산 때마다 올라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딸아이가 뭐 심장 판막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항상 열려있어가지고 이것이 위험한데 뭐 열렸는지 다쳤는지 하여튼 온전하게 깨끗이 치유됐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멋있어 보인다고 그것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가짜 신,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허탈감만을 남겨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세상 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간증들 중에 무속인들, 무당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한 또 무속인들이 또 친구 무속인들을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무속인들은 예수님 진짜 잘 믿어요. 왜냐하면 신을 섬겨봤거든. 근데 신을 섬겨보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무속인들도 몇 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뭐 가서 점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영하 10도가 되는 저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거기서 밤을 새요, 밤을.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제단을 쌓는, 그거 우리 하겠습니까? 이 좋은 곳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네? 그 새벽 제단에 그 발이 얼고 동상이 얼어붙는데 거기 가가지고 촛불 두 개 켜놓고요, 그 추운 영하 10도가 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신령님께 비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떠가지고 정한수 떠다 놓고 그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처음에 목회지 나갔을 때 섬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와, 교인들이. 왜 안 오는가 봤더니 그 섬에 용한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가 계신데 모든 사람이 문제만 생기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다 그 무당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 다 묻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외롭게 그냥 그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교인 보내주세요, 교인 보내주세요.
다 저 무당한테 가지 교회 안 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어느 날 남자분이 건장한 남자분이 오더니 전도사 양반,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그 무당 할머니가 자네 좀 보자 그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예? 무당 할머니가 날 왜 보자 그러나? 나이 쫓겨나는 거 아닌가? 예? 그 섬에 실세거든요. 그 무당 할머니가 나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이분이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무당 할머니가 전도사 양반, 예, 내가 질문할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나도 예수 믿어도 돼?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아, 그럼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도 되죠. 나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 살려줘. 아, 그럼요. 오세요. 주일날 진짜 오셨더라는 거예요. 진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그랬더니, 내가 젊어서부터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이 장군신을 섬겼는데, 지금 내가 나이도 힘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새벽같이 일어나라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리고 잘 안 하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자, 내가 이 신 섬기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더 큰 신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다 나 죽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 양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온 첫날부터 장군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나중에 그 섬에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권사님이 되니까 그분을 따르던 그 섬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는 게 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CTS를 보니까 CTS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한 무속인이 자기가 너무 괴롭고 귀신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전화를 걸은 거예요. 전화를 걸었는데 몇 번을 걸어도 불통인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러고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 전화를 받는 거죠.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사실은 무속인인데요. 살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내 기도 따라하라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친구 무속인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 귀신 섬겨봐야 그 귀신이 너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가 평생 그 귀신을 그렇게 섬겨도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믿으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거 올려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하나님 이 교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